구정이 명절이 되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내왕하시는데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목사는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명절은 조금 명절 같고, 명절 한복판에 주일 있으면 명절 안 갖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뭐 집에서 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날이야말로 최고의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 영육간의 강건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던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오늘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 대추 한 알이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붉은색으로 익어가기까지의 그 시간에 주목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성격을 부여한다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견딤과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인은 대추 한 알이 익어가는 그 속에서 우리 인생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성숙해가는 과정 또한 역시 견딤과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약 2천여 년 먼저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 가신 시므온이라는 믿음의 대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출발하면서 이때를 위함이라 이런 표어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 시대, 나의 날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므온에게 이때는 어떤 때로 다가왔을까요? 2000여 년 전에 그분에게 다가온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 시대로 다가왔겠습니까? 역시 그분에게도 그 이때는 견디어야 되는 시간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으로 다가왔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많은 걸 견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지중해 세계 전체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는 강하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가차없이 점령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무수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부렸으며 말할 수 없는 수탈을 감행하였습니다. 제국의 구석구석에서 수탈당하고 눌린 사람들의 신음소리, 탄식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유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사회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했고 일반 백성들이야 어떻든 상관도 없이 이사야 5장 8절이 지적하는 것처럼 가옥의 가옥을, 전토의 전토를 이어나가며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한 시대였다고 하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의 책망이 나옵니다. 가옥의 가옥을 이으며 전토의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 당시 시대가 그러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종교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성전 종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거룩한 에봇을 걸친 제사장들도 왕래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절기만 되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기는 했지만 이미 성전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밥 먹듯이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할 때 등장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당시 지도자들이 성전보다 금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예수님 책망하셨는데, 금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라도 팔아버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이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다 보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계율을 따라 살아서 지극히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속에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이 이렇게 돼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므온이 사시던 그때 모습이죠. 그때 세상이었어요. 시므온은 거기서 태어나서 그 속에 부대끼면서 그런 악한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므온이 그 속에서 어떤 기대를 가진다든지 나름대로의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시므온을 소개하는 몇 마디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시작되죠. 그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뭘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 수도나 다 그러한 것처럼 모든 것이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공하려면 서울에 가야 된다고들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이기도 했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지로서 그 당시 유대사회를 선도하는 세력들이 다 거기 집중돼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도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특혜를 베풀었는데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면세 혜택을 주는 그런 특혜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저 변방에 사는 시골 사람들은 평생에 몇 번 가볼 수도 없는 곳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아예 터전을 잡고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는 얼마나 부럽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 역시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므온이 원래부터 예루살렘이 고향인 토백이었었는지 아니면 저 먼 데서 살다가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이주를 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이주해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주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여러 자료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최소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하니까 아주 비좁은 도시였고, 거기서 가족들이 살만한 주택을 장만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 저 시골에 살던 어떤 분이 서울에 와서 전세 하나 구하는 게 너무도 어려운 것보다도 그때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상당한 돈을 투자해야 가족들의 거처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서 먹고 살려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서야 예루살렘에 이주할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렸을 수도 있죠. 이보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꼭 가야만 되겠나? 여러분, 그의 대답이 이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마지막 희망은 그래도 예루살렘이 아닌가 생각해. 왜? 거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종 제사장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리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는 다른 데 없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산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서울 사람들이시죠. 조금 멀리 계신 분은 경기도 사람들이시죠. 저는 얼마 전까지 부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면 부산 사람인 제가 지금 서울 사람이 됐는데, 그럼 서울에 와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서 느낀 게 뭘까요? 그건 깊은 절망과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정의와 평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 성전은 더 썩고 부패했고, 그리고 날마다 차라리 저 시골에서는 보지 않아도 될 악행과 위선과 거짓이 판을 치는 걸 봐야만 되는 현실 앞에서, 아, 예루살렘에 희망이 없어. 여러분, 그게 애써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사람의 절망이 아니겠어요? 그가 이주해 온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토백이라고 해도 실망감은 다를 게 없었을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 토백이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웠겠지만 그건 철없을 때 배운 거고, 생각 좀 커진 다음에 가만히 보면 배운 거와 악한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큰 걸 알았을 때 절망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이 되는 게 어려웠지만 예루살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평화도 위로도 아무것도 없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는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죄악으로 흐르고 있지만 저 시므온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라도 좀 다르게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애쓴 결과 오늘 25절은 그를 소개하면서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게 되기까지 그가 기울인 영적 노력과 삶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진한하고 큰 것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을 일삼아도 자신은 진실해 보려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향해 달려가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남들이 부정한 욕망을 향해 불나방처럼 날아들어도 그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을 겁니다. 거짓과 위선, 편법이 횡행해도 그는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노력이었겠어요. 애를 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뭐 좀 달라졌나요?
그가 그렇게 애를 써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기는 했는데 그래서 뭐 로마 제국이 식민지들을 놓아줬습니까? 통치자들이 좀 선하고 의로워졌나요? 아니었어요. 제국은 더 악랄해지고 사람들은 더 잔인해지고 수탈은 더 심해지고 악은 더 팽배하고 사람들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게 시므온이 살던 그 시대였어요. 그가 마주대한 이때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시므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한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힘든 상황을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 악을 견디고 그 부조리를 견디고 그 어려운 캄캄한 세상의 일을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2주간 내내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야, 시므온하고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격하고 살고 있건만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시므온의 이때나 우리의 이때나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때는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같은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는 시대, 진정한 우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노인을 공경하는 우리가 자랑하던 효와 미풍양식 또한 다 파괴되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는 전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거기 이름이 등장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백성과 나라를 정말 위하는 충의 지사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고 그저 권력의 주변에 모여드는 권력을 위한 야합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이해와 이념의 갈등으로 4분 5열되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폭력 정권은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신문 들춰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충격적 뉴스가 나와 있을까 지레 겁을 먹게 돼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중국발 바이러스까지 우리 코앞에서 날아다니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복지정책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됐어도 너무나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몸이 너무 아픈 사람들,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끼리 원수가 돼서 그 가슴이 찢어질 만큼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인생이 왜 이렇게 무겁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가끔씩 캠페인도 하고 우리도 주머니를 털어서 뭐 선한 일도 좀 해보기도 하고 우리도 애를 안 쓰는 건 아니죠. 우리도 의롭고 경건한 한 사람이 돼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때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 아픈 소식도 듣고 견뎌야 되고 너무 힘든 상황도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획기적인 뭘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짜릿한 뭔가를 기대하지만 태어나서 죽기까지 요 몇십 년의 시간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 죄로 인해서 초래된 삶의 고통이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지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견디고 있는 게 패배하는 것이거나 무기력한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잘 견디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했던 또 하나의 일은 뭔가, 견디면서 동시에 했던 또 한 가지의 일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근데 그 기다린다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 마음 아픈 단어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 주머니가 차 있고 현재 내 손 안에 뭐가 다 들어있으면요,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기다린다는 단어 자체 속에 현재의 고통이 배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재의 고통, 그걸 그 단어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위로받는 날, 하나님의 위로의 날, 하나님이 손 내밀고 개입하시는 날을 그가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기다리는 이유는 사람의 위로가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노력해봐도 별 도움이 안 됐고, 어떤 특출한 몇몇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애써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우리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위로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다릴 것은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견디고 견디고 견디면서 그 틈틈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여 손드는 그곳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락교회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어떻게 부흥되는 교회, 한국교회 속에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노답인 경우가 많아요. 노답 아시죠? 답이 없어요. 답이, 절 보세요, 무슨 답 있게 생겼나? 우리 자신을 보세요, 무슨 답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 개입해 주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직접 부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들어 써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국방, 우리의 안보, 우리의 모든 경제 현실,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저는 북한의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협상도 많이 하고 남북 대화도 하고 때로는 무력 시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또 미국제 무기, 뭐 어느 나라제 무기 사다가 우리도 가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 문제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8.15 광복이 올 줄 알았나요? 희망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꿈인가 생신가 할 만큼 놀라운 방법으로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남북 간의 문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도 견딜 수 있고 오늘도 또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을 이때를 위함이라는 표어를 품고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삶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기다리나,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나? 여러분, 그 대답이 25절 맨 끝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시므온의 현재적 상황은 너무 캄캄하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100% 캄캄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현재 속에, 그 암울한 상황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앞으로 임할 약속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는 이미 그의 속에 오셔서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깥이 캄캄했지만 시므온의 마음 속에는 한 줄기 빛이 있었고, 아무 희망이 없는 주변 상황이었지만 그의 영혼 속에는 성령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속삭여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현재는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100% 나쁜 시간, 100% 고통만이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이미 임하여 그의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서 그의 현재가 감사할 수 있는 현실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므온 속에 임하여 계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중에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잘 견딥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당신의 현재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100가지 다 늘어놓고, 그래서 나는 캄캄한 속에 있어요, 고통 100%의 오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고통 99.9%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시므온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소망을 속삭이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그리고 27절, 어느 날 그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셔서 성전으로 뛰어가게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모습이죠. 성전으로 막 뛰어 올라갔더니 그날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탄생하신 예수님이 거기 딱 와 계신 것이.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에게 그 위로를 가지고 오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주신 것이.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기쁨이 확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의 마음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목도하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잘 견디면서 잘 기다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어렵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더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림을 더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가족끼리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이 어렵지만 일찍 출근하시고 사무실 문을 열고 가게 문을 열고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연구소에 가서 연구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하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없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견디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실 일을 꾸준히 하면서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 하나님께 이끌리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고요 잘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저를 도와주시면 저 견딜 수 있어요. 저 더 어려운 상황도 참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치고 지칠 쓰러지고 또 쓰러질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현실 속에 감옥 같은 상황에 저희들이 에워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좀 벗어버리고자 하지만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축복된 미래를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끌리어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